안녕하세요. 파이썬으로 배우는 블록체인 제2강 암호화폐 역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같이 학습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역사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암호 기술, 크립토그래피라고 해서 그 암호 기술 기반으로 이제 암호 화폐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이 암호 기술이라는 것은 그 전쟁 2차, 1차 세계대전 전쟁을 통해서 암호 기술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암호에 대한 기술이 이제 집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도부터 이제 사이퍼 펑크들을 중심으로 이제 연구가 암호 기술을 바탕으로 화폐를 만드는 연구가 진행되게 되고요. 이 사이버 펑크는 이제 탈중앙화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기 위한 협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최초로 언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면 최초로 이제 만들어진 암호화폐는 이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1984년도 데이비드 차움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고요. 1990년도에 이제 전자화폐를 이제 발행하게 되고, 이를 관리하는 디지캐시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이캐시에서 주요한 이제 특징 기능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최초로 전자서명을 위한 은닉서명 기능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중 지급 방지를 위한 비밀키 공유 기능이 이제 제공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전자서명을 위한 은닉서명이라는 것은 이제 본인이 본인의 그런 화폐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소유자인지 증명할 수 있고 검증하기 위한 서명, 전자 서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중 지급은 한 명의 이제 A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A의 계좌에 100만 원이 있으면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지급, 이중 지급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비밀키 공유 기능을 이제, 제공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캐시 이름에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OS, 캐시라는 회사 로그로 바뀌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시 캐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시 캐시는 이제 두 번째로 나온 전제 암호 화폐이고요. 1992년도 신시아 드워크와 모니 나우르는 이제 스팸메일과 디도스 공격 아시죠? 디도스 공격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 수학적 퍼즐을 푸는 방식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7년도 아담 백은 이 아이디어를 이제 기반으로
해시 캐시를 이제 만들게 되고요. 이 해시 캐시는 2008년도 사토시죠. 사토시가 제안한 비트코인, 저희가 이제 배워야 될 비트코인 백서에서 해시 캐시가 제안한 작업 증명 방식을 이제 채택하게 되어서 이 작업 증명 방식이라는 것은 약자가 이제 POW입니다. 채택하여서 채굴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게 되었으며 2009년도 1월 실제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이제 사진이 그요 해시 캐시를 만드신 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암호화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먼이라는 것을 1998년도 웨이 다이라는 분이 이제 시스템을 고안을 하게 되고요. 제안을 하게 되고 비머니는 이제 수학 퍼즐을 푸는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생성이 되고 퍼즐을 푼 사람에게 이를 보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퍼즐을 푸는 보상하는 이런 기능을 이제 실제 비트코인에서 경쟁적 채굴을 통해서 블록체인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하는 기초가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웨이다이 요 비머니 시스템을 제안하신 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트 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닉 자보가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제안을 했고요. 이 비트 골드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가장 유사했는데 실현되진 못했습니다. 이 비트 골드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면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미리 프로그래밍을 해서 전자 계약 문서 파일에다가 문서에다가 넣게 되고요. 그러면 이 계약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이제 계약 내용이 실행되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분이 이제 닉 자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살펴보았던 이제 암호 화폐를 이제 제안했던 모든 시스템들을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암호화폐는 이런 모든 지금까지 나온 암호화폐 시스템의 장점들, 특징들을 모두 취합을 해서 만든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